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어서 춘천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. 소형강댐 건설로 피해를 입은 주변 지역을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. 소형강댐 주변 지역 활성화 포럼에서는 소형강댐이 건설된 지 50년이 지났지만 주변 지역은 개발 규제와 불편한 교통, 안개일수 증가로 여전히 피해가 크다고 지적됐습니다. 이에 따라 소형강댐 초과 수익 지자체 환원과 지원금 배분 방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. 또 강원특별법에 댐 주변 지역 활성화 특례를 둬 대책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.